첫 번째 아이템은 쨍한 컬러가 매력적인 레트로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제가 원래도 컬러풀한 옷을 좋아하는데 요건 치안 킬러 수준이라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 리뷰도 좋아서 믿고 구입했습니다. 실물도 딱 상상했던 느낌이라 되게 만족했는데요. 사실 이게 타이트하면 좀 부담스러운 디자인이긴 한데 이렇게 부드러운 면 저지 소재라서 기분 좋게 몸에 핏되면서 딱히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끈 원피스 입을 때 겨드랑이 살도 진짜 신경 쓰이잖아요. 요거는 겨살도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적당히 가려줘서 좋았습니다. 일상 룩으로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가방을 함께 코디했는데요. 이렇게 컬러를 조금 눌러줬더니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컬러가 돋보이는 코디가 됐어요. 요렇게 입고 다니다가 햇살이 좋으면 어디서든 셔츠를 벗어 제끼고 태닝이나 하면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여름 반바지입니다. 부드러운 니트 재질인데요. 소재가 약간 옛날 추리닝 같은 느낌이라 좀 더 독특하고 매력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컬러가 좀 더 톤 다운된 느낌이라 더 좋았는데요. 넉넉히 입는다고 한 사이즈 크게 샀더니 통이 진짜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핏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앉을 때 팬티가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바지는 이 노란색 스웃이가 빈티지한 느낌을 줘서 바지 분위기를 더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밴드에는 이렇게 조임 끈이 달려 있는데요. 늘어뜨리고 잡아당겨서 허리에 맞출 수 있어 되게 편했어요. 바지 안쪽은 좀 타월 같은 느낌이라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일상 룩으로는 바지 분위기가 좀 빈티지하니까 클래식한 느낌의 그레이 맨투맨과 함께 코디했어요. 그리고 백팩과 샌들로 편안한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레깅스예요. 허리 밴드랑 종아리에 요 스웃이가 또르륵 박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우선 레깅스는 착용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일상에서 입을 거라 불편하면 못 입는데 얇은 면 소재라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몸을 가볍게 잡아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얇아서 여름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허리밴드는 되게 넓고 짱짱해서 뱃살을 좀 잡아줘서 더 좋았습니다. 나이키 양말에 이렇게 신발까지 신었더니 완전 스웃이 파티가 됐어요. 이렇게 움직여도 땡김 없이 되게 편안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좋아하는 조합으로 입어봤는데요. 박스티와 조끼, 레깅스 코디입니다. 조끼 컬러도 블랙 화이트라서 운동화는 컬러 스우시가 들어간 에어포스로 신어줬어요. 캐주얼하지만 갑자기 누굴 만나도 민망하지 않은 애슬레저 룩을 완성했습니다.
기본 티셔츠도 빠질 수 없겠죠. 저는 요번에 보이프렌드 핏 티셔츠를 구입했는데요. 블랙, 화이트, 핑크 세 가지 색 중에 화이트로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부드러운 면 소재이고요. 저는 원피스처럼 입고 싶어서 X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실제로 입었더니 딱 원하던 루즈핏이 나왔어요. 요렇게 소매가 길면 좀 답답하고 더울 수도 있는데 요건 재질이 되게 부드럽고 시원해서 그런 건 없었어요. 이번에는 나이키 모델컷처럼 바이크 쇼츠와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진짜 되게 운동 잘할 것 같지 않나요? 모델 핏은 안 나오지만 저는 나름 귀여워서 만족한 코디입니다. 마지막은 여름용 신발들이에요. 여름용 편한 샌들은 굽 낮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건 굽이 높아도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도 귀여워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신어서 좀 더러운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앞쪽에 끈 조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에 진짜 편했어요. 요렇게 끈을 쭉 잡아당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쿠션은 손으로 눌러도 꾹꾹 들어갈 정도라서 착화감은 진짜 슬리퍼보다 편했어요. 사이즈는 샌들이라 좀 작게 신는 게 좋아서 평소보다 좀 작게 230으로 샀습니다. 10단위로 나오는데 240은 저한테 너무 크더라고요. 코코 샌들 나이키 운동복에는 당연히 다 잘 어울려서 저는 편안한 원피스에 한번 신어봤어요. 요렇게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코코 샌들이 좀 더 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프리런인데요. 요건 저번 여름 아이템 하울에서 보여드려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메탈릭 실버 컬러를 구입했고요. 평소 운동화 신는 대로 240으로 선택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반 사이즈 업한다고 하니 신어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당겨서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러닝화라 진짜 가볍고 소재도 시원해서 여름 운동화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워요. 프리런은 조금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흰 티셔츠와 네이비 치마, 꽃무늬 에코백으로 단정하게 코디해봤어요. 신발 컬러가 실버라서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주더라고요.